저는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아기가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에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우리 둘이 행복하니까 아이가 없어도 된다고 했지만 전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꼭한 번은 노력해보고 싶다고, 그래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느 병원을 가야 하는지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갈팡질팡했는데요. 난임 전문 병원을 검색하고 긴 고민 끝에 찾은 곳이 분당 차병원이었습니다. 검사에서 나팔관의 문제로 자연임신이 힘들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원인을 알았으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고 바로 시험관 시술이 진행되었습니다. 희망을 갖고 1차 시도를 했지만 결과는 실패. 피검사 결과를 전화로 듣는데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마음이 급해져서 상처받은 내 마음은 추스르지도 못하고 바로 2차, 3차 시도를 했고 모두 실패했습니다. 4차 시도에서 흐릿한 두 줄을 보았지만 피검사 수치가 오르지 않아 다시 실패했고 며칠을 눈물을 흘리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문득 흐리지만 두 줄을 봤으니 가능성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 5차 시도를 했습니다. 착상 후 2주가 지나서 임신 테스트기를 했는데 바로 지난 두 줄이 보이더라고요. 남편에게 안겨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분당 차병원 산부인과를 다니면서 커가는 뱃속의 아기를 보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다섯 번의 시험관 시술하는 동안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상처받고 있는 나를 위로해 주는 것이 중요했던 시기였어요. 지금도 소중한 생명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난임 부부들이 서로를 의지하고 담당 교수님을 믿고 임신하는 날까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들었어요. 이분처럼 결혼하면 당연히 아기가 생긴다고 생각한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가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이 또 너무나 많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가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분은 참고로 이제 43세이셨는데 요새 이제 또 결혼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까 1, 2년 정도 지나면 35세를 훌쩍 넘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조사를 해본 결과 한 47%의 환자분들이 임신 시도 3년이 지나서 병원을 찾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러다 보면 35이 넘는 경우가 훨씬 많고, 임신의 가장 중요한 요인을 꼽으라고 하면 여성의 나이인데,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신 경우라면, 그리고 임신 계획이 있다면 미리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팔관 문제로 자연임신을 할수 없었다던데, 사연의 주인공처럼 나팔관 문제로 난임을 겪는 여성들이 많이 있나요? 제가 이제 난임 원인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남편분 문제를 한 40%로 보고요. 여자 쪽 부인 쪽 문제를 한 40%로 보고 나머지 한 20%는 양쪽이 다 문제가 있는 걸로 보는데 그 여자 쪽 문제 중에 나팔관 문제로 난임을 이제 겪게 되는 경우를 한 40%로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할수 있고 문제는 나팔관이 막히거나 안 좋아도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뭐 생리도 규칙적으로 하는 분들은 계속 규칙적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신지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년 정도 돼서 난임 검사를 시작할 때 나팔관 상태를 처음에 같이 확인하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갑자기 생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큰 병원을 찾아 진단받은 결과 조기 폐경이었어요. 당시에는 어려서인지 크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됐는데 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여직원들은 생리통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런 걸 전혀 공감하지 못하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여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쯤 저의 이런 상황을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제 곁을 지키겠다며 병원을 예약해 주더라고요. 다니던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했지만 여전히 조기 폐경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원 소개로 분당 차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약도 빠지지 않고 먹었습니다. 어느 날 가슴이 뭉치는 것처럼 통증이 느껴졌는데요. 호르몬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교수님께 증상을 말씀드리니 만약의 경우를 위해 피검사를 하고 가라 하셨어요. 오후에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피검사 결과 임신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라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2차 피검사 수치가 오른 걸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착하게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부부에게 큰 행운이 온 것 같다고요. 우리 남편이 마음을 곱게 써서 기적이 일어난 것만 같습니다. 기적의 복동이, 줄여서 기복이가 우리 아기의 태명입니다. 저희에게 찾아온 기적 잘 지켜내서 예쁜 아가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고등학교 때 조기 폐경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네, 조기 폐경은 일단 정의는 40세 이전에 폐경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전체 여성의 약 1%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염색체나 유전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 그리고 과거에 난소에 독성이 있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는 경우, 또는 난소에 어떤 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또 그 외에 자가 면역 질환과도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임상에서 이렇게 조기 폐경이라고 진단을 받아도 10에서 15% 정도는 생리가 돌아올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돌아오시는 경우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리고 조기 폐경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임신이 되는 경우는 한 3에서 5% 정도로 하는데 이분은 정말 기적과 같은 케이스였고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드문 경우네요. 조기 폐경인지 알 수 있는 증상 또는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난소 근육이 떨어지면 실제로는 생리량이 줄는 증상도 있지만 생리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30주기로 생리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25주기, 23주기 막 빨라지거나 이렇게 생리 주기나 양의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면 아니면 느닷없이 2, 3개월을 갑자기 안 해버리기도 하거나 이럴 때 그냥 아예 내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요즘 좀 힘든가 보다, 뭐 한약 먹고 조금 생리를 좀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피검사를, 혈액검사를 하면 본인의 지금 난소 나이 상태가 원래 나이와 맞는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서 난소 기능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진단이 된다면 난소 기능이 정말 없어지기 전에 난자를 조금 미리 이제 보관하는 그런 방법이 요즘 많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조금 시도해보면 나중에 임신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당차병원은 저에게 3명의 조카를 안겨준 감사한 곳입니다. 친언니가 시험관 시술로 조카를 낳은 곳이어서 친근하지만 제가 그곳에 갈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41이라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빨리 임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방에 있는 난임병원에 다녔습니다. 나팔관 조영술 결과 양쪽 모두 막혀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임신을 하려면 무조건 시험관 시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에 주사를 놓으면서 제 스스로가 기특하기도 했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아기를 만나야 되는 건지 괜히 서러운 마음이 들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짧은 기간 동안 자가 배주사, 어마어마한 양의 영양제, 수액, 혈관 주사, 또 호르몬제 부작용 등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난자 채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의 난자 채취와 두 번의 이식 실패를 경험하게 됐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분당차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 담당 교수님을 만나러 가는 날 난임 부부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한 유명한 선생님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인지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됐습니다. 상담을 하고 나니 이분을 믿고 따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시술 전 검사를 통해 제게 면역체계 이상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종합병원 내 난임센터이다 보니 류마티스 내과로 바로 연계해 주셔서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령, 나팔관 막힘, 면역질환, 난소기능 저하, 악조건 속에서도 언제나 희망을 안고 차병원을 방문합니다. 담당 교수님과 간호 선생님들을 믿고 가족들의 응원 속에서 예쁜 아기를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신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면 내년 이맘때쯤엔 불룩한 배를 자랑처럼 내밀고 행복하게 웃을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저도 만으로 41살에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43이죠. 당시에는 엄청난 노산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결혼 아니에요. 네. 제 주변에는 46에 첫 아이를 네. 낳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 사연의 환자분은 시술전 검사 통해서 다른 질환이 있다는 것을 아셨다고 했는데 다른 질환과 함께 난임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네, 임신을 준비하는 연령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다른 질환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병원에서도 작년 진료 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한 17.8%의 분들이 한 개 이상의 다른 질환을 동반하고 계셨어요. 주로 심전도 이상 또는 고혈압, 갑상선이나 당뇨병 같은 대사, 내분비 질환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질환 자체들이 임신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치료들을 함으로써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호르몬제 부작용이 나타나서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시험관하게 할 때 과배란제를 안 쓸 수가 없고 과배란제라는 게 이제 그 호르몬을 이용해서 배라는 개수를 이제 인위적으로 늘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몸의 여성 호르몬 레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면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치 않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약을 얼마나 썼는지 또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 다 틀리긴 한데요. 심하면 복수가 차는 분도 있고 주사 맞는 동안에 두통하고 어지러움 때문에 고생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있고 또 메스꺼움 때문에 식사를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실제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심한 고통을 호소하시더라도 이게 장기적인 영향은 없고 일단 그 이 시술이 끝나면서 주사가 스탑되면 특별한 치료가 없이도 실제로는 저절로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는 마시는데 그래도 이 증상 자체는 환자분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맞춰서 저희가 이제 과배란 약을 조절을 한다든가 또는 복수가 조금 혹시 복수가 찰 만한 상태의 환자분이라면 복수가 조금 덜 차게 약 조절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맞춰서 이제 환자분 조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으면 근데 대개는 환자분들이 주사를 이렇게 맞거나 불편함이 생기면 이 주사를 혹시 끊거나 줄이면 이 시험관 시술이 잘못될까 봐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주치의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밖에 나가서는 다른 친구들이나 가족한테는 많이 얘기하고 그러니까 일단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생기면 조절을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주치의밖에 없거든요. 그때 주치의 선생님께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시험관하게 하면서 계속 실패를 거듭했잖아요. 저런 부작용, 호르몬제 부작용 같은 거 다 하나 다 겪어봤거든요. 저는 이제 살찌는 게 좀 문제였어요.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네, 호르몬제 맞으면 살이 찝니다. 붓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약간 감정적인 변화도 엄청났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시도하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저도 8번째 만에 성공한 산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머지않아서 예쁜 아가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저는 이런 이제 시술을 하다 보면 이거에만 매달리게 되고 이 생각밖에 사실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평상시에 운동을 잘 안 하는데 조심한다고 또 운동도 안 하시고 그러면 그 악순환, 체중이 더 찌게 되고 그런 좀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운동을 되게 좀 추천을 해드려요. 물론 이식하고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도 있지만 그 전까지는 운동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운동을 하면 일단 좀 스트레스도 풀리는 게 있고 몸도 같이 이제 좋아지기 때문에 운동을 좀 저는 적극 좀 권장해 드립니다. 우리 신지은 교수님이 본인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저도요. 임신 당뇨로 운동 아주 열심히 했어요. 병원은 막 마당을 막 돌면서 막 이랬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또 나네요. 결혼하면 쉽게 아기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임신 소식, 아기와 손을 잡고 나타난 사람들을 보며
나님은 그저 먼 남의 이야기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가 그렇듯 저도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1년여가량 임신을 미뤘습니다. 임신을 결심하고 타 병원을 찾아 바로 시험관 시술을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 시도 후 아기집 비슷한 것이 보였지만 엄청난 통증과 함께 하혈을 통해 배출됐습니다. 이후 계속 시험관을 시도했지만 냉동이식을 앞두고 출혈이 생기고 내막이 두꺼워지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몇 번이나 일정을 미뤄야만 했어요. 한 번은 1차 피검사 수치가 높게 나와서 기대를 했었는데 2차 피검사 수치가 낮게 올랐고 결국 화학적 유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엔 꼭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선생님을 믿고 진행하였는데 계속 착상에 실패하다 보니 속상한 마음이 들더군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올해 분당 차병원을 찾았어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높이려고 평생 먹어보지 못한 종합비타민에 추어탕, 들깨탕, 복분자까지 먹고 있습니다. 남들은 말합니다. 마음을 비우라고. 그런데요. 마음을 어떻게 비워야 할까요? 공부하는 것처럼, 일하는 것처럼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온 것 같은 나님 5년입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게 포기하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실패가 거듭될수록 스트레스는 더 가중됩니다. 시험관을 쉴 때 마음 편히 자연임신 시도하니 성공했다는 얘기는 그저 남 얘기일 뿐입니다. 이제는 압니다. 나의 나님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문제 있는 인생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이렇게 늦게 올까 안달하지 않고 조금 늦게 와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 합니다.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던 이 막막한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보게 되겠죠. 임신하면 친정엄마한테, 시어머니한테, 시누이들한테,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 아기 가졌어요. 저도 임신 준비할 때 이 몸보다는 이 마음이 엄청 힘들었거든요. 스스로를 다독이고 버텨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에 그 사실은 머리로는 내가 스스로 위로하고 내려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거든요. 떠오르는 생각도 다른 생각으로 대체하거나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런 방법을 좀 말씀드리자면 마음 챙김 명상이라는 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마음 챙김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자세를 이야기하는데 가장 핵심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갈 때 주로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거나 아픔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과거에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건가? 라는 후회 아니면 미래에 이제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 끝까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마음이 과거와 미래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현재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는데 호흡하는 데 집중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좋고 들리는 것도 좋고 현재 시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마음 챙김의 자세이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내 마음은 자연스럽게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나에게 이런 걱정이 있구나 아니면 이런 후회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현재 집중하는 것 이런 태도가 사실은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마음 챙김 이거를 이렇게 환자분들이 가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이게 프로그램 같은 것이 따로 준비되어 있나요? 사실 저희 병원에서 그 난임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마음 챙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음 챙김의 자세, 뭐 마음 챙김 명상 자체로도 좀 어려운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외래에서 보는 환자분들은 본인이 몹시 힘들어도 그 쉬는 동안에 이런 이제 전문적인 약물 치료 받는 거를 굉장히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진행한 또 다른 시험관에게 영향을 미칠까? 아니면 내가 이 약을 지금 한 번 먹으면 평생 못 끊고 이 약을 먹어야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그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네. 이렇게 권유를 해드려도 실제로 거기에 응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네.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그 약물 치료를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일단은 네. 이제 외래에 내원하셔가지고 네. 본인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약물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것도 얼마든지 저희랑 상의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도움 드릴 수 있을지 저희도 좀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적절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이제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많이 네. 찾아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익숙한 음식이 막 많이 들리더라고요. 임신 준비하는 분들이 추어탕을 그렇게 많이 드시는데요. 근데 추어탕, 복분자 같은 음식이 난임을 극복하는 데 이렇게 도움이 되나요? 이게 실제로 제일 많이 환자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으면 임신이 잘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이 질문이 다른 어떤 의학적 질문보다도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음식을 어떤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이 이렇게 금방 이렇게 막 확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간에 먹어서 착상이 막 딱 되게 하는 그런 음식은 솔직히 없고요. 없고 이제 전반적으로 제대로 잘 먹어서 본인 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 먹는 거는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신 부분들이에요. 인스턴트 식품 피하고 그다음에 달고 기름진 음식 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도 붉은 육류의 그런 단백질을 피하고 그다음에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조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탄수화물도 홍곡물 같이 약간 착한 탄수화물로 식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식생활을 개선을 해서 몸 컨디션이 좋은 컨디션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떤 특정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이고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김동신은 이제 먹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먹을 필요 없죠. 이제 그게 다 살로 가겠죠. 좋은 정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난임 소개 공모전에서 수상한 6개의 사연을 모두 만나봤습니다.